이거 두 개 합쳐서만 지금 거의 6,700이 깨졌는데 이것도 사자마자 떨어뜨렸거든. 톰 브라운 에디션을 떨어뜨렸어. 그냥 넣을 수 있어.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걸 해볼 것인가? 드디어 우리가 또 기대하고 고대하던 삼성 갤럭시 G 폴드 3와 G 플립 3가 곧 출시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특징과 장점들 한번 알아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단점은 못 찾죠. 아직 나오지가 않았으니까. 폴드 1 유저, 이어서 폴드 2 유저로서 폴드 3를 또 기대하고 있는 폴드 컬렉터로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G 폴드 3와 G 플립 3가 8월 초부터 온라인 언팩 행사를 이제 열고 그 이후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사전 예약을 받은 후에 8월 27일에 이제 본격적인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폴드 1, 2를 쓴 입장에서 이제 3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3까지는 내가 이제 못 삽니다. 이거 250만원 주고 샀지, 이거 300만원 후반대, 이거 아시죠? 이거는 그냥 폴드 2 아니에요. 여러분, 톰 브라운 에디션. 이거 샀지, 지금 이거 두 개 합쳐서만 지금 거의 6,700이 깨졌는데 폴드 3 나 못 사요. 삼성 관계자분들의 빠른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내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하이마트 있잖아요. 거기 지나가는데 비스포크 냉장고랑 앞에 화면 달 거 그거 막 가격 보더니 이거 여보 핸드폰보다 싸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 와이프한테 항상 미안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시고 저와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 힘을 주신다면 또 열심히 또 제가 냉장고를 나중에 또 좋은 거. 가격만 떨어진 게 아닙니다. 무게도 떨어졌습니다. 폴드를 쓰는 사람의 가장 조금 아쉬운 점? 무거운 거. 근데 사실 핸드폰 자체가 크기 때문에 무게 자체에 대한 아쉬움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힘에 대해서 자신 있는 이런 남자들은 얘를 들고 다녀도 크게 불편함은 없어요. 물론 추리닝 바지를 입거나 장업 바지를 입으면 내려갑니다. 이게 웬만한 핸드폰 두 개 들고 다니는 무게 280g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은 무거우실 수 있는데 폴드3에서는 30g 정도 떨어져서 다운돼서 250g 정도라고 뭐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50g 어떤 걸로 비교를 해야 되냐면 아이폰 12 프로맥스가 226g이에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는 이제 한 24g 정도 차이 난다. 그래도 여전히 폴드는 무겁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포인트가 폴드3는 화면 주름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고 S펜을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특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폴드3에 S펜이 들어가 있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고 보셔야 되겠고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바로 UDC 기술을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요. 쉽게 얘기하면 카메라가 이 화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폴드 1부터 보면은 카메라 노치가 이렇게 상단에 크게 자리 잡혀 있죠. 폴드 2로 나와도 여기에 펀치홀이지만 그래도 카메라가 보여요. 하지만 이번에 나오는 폴드 3는 디스플레이 안으로 카메라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동그란 카메라 구멍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거의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켰을 때 그런 거 있어요. 화면 여기까지만 딱 걸리고 카메라 펀치홀이 지나가서 여기에 뭐 이모티콘들이 뜨기는 합니다. 이것까지 이제 뛰어넘는 기술 보여줬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보고요. 이 UDC 기술이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도 그 핸드폰으로 적용을 했었던 적은 있습니다. 그게 또 약간 완벽하진 않았어요. 뿌옇게 카메라가 보이는 그런 느낌들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의 기술력이니까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허전하니까 여기 CG 처리를 해주면 안 돼요. 폴드3 이따 치고. 요 폴드3의 또 좋은 점은 가격이 20% 정도 다운이 됐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폴드1 240이었죠. 239만 뭐 8천 얼마 뭐 이렇게 됐었고 요 친구도 가격은 같았습니다. 가격을 계속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폴드3는 한 20% 다운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240에 20%면은 200만원 언더로 100만원 한 후반대로 출시가 되는 것 같아요.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환영할 만한 얘기고 어떤 옵션들이 빠졌는지는 실제로 제품을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폴드2의 AP도 퀄컴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를 쓰는데 이 친구는 가장 하이엔드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스냅드래곤 888을 적용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사양도 올랐어. 그러면은 뭔가 램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근데 램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12기가나 16기가 램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장 용량 자체도 256기가나 512기가를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선택으로 들어오는지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하지만 갤럭시 S21이나 아이폰 12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 라인업이 하나였거든요. 이 친구는 사실 512기가였고 이 친구는 256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저장 용량이. 이 친구는 512인지 256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폴드3의 혁신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게 폴드1, 2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제가 이 폴드1 허리 높이에서 떨어뜨렸어요. 액정이 여기 반이
나갔다라는 거. 유리 액정이 아니고 필름 액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호 필름을 붙이지 않고 생으로 조금 썼는데 몇 개월 쓰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도 있나? 지금도 여기 약간 까맣게 코팅이 벗겨지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로 넘어가면서 내구성이 조금 좋아졌다라는 건 제가 왜 느꼈냐? 이것도 사자마자 떨어뜨렸거든. 톰 브라운 에디션을 떨어뜨렸어.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지금 여기 끝에랑 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높은 높이에서 떨어뜨렸거든요. 따지고 보면 오늘을 위한 실험이었겠죠. 그래서 똑같이 떨어뜨렸는데 이 친구는 액정이 반이 나갔고 이 친구는 여기 깨진 거 외에는 멀쩡했다. 그런데 폴드3에는 S펜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내구성이 강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도 해보고 얘네들은 방수 방진이 되지 않는데 G 폴드3에는 방수 방진 기능까지 그리고 컬러 역시 두 가지 컬러밖에 물론 이제 이 에디션 빼고 폴드3는 베이지, 블랙, 그린같이 조금 더 다양한 컬러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 G 폴드3가 사실 주름이 거의 없다라는 거 물론 받아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그 기술을 구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렇게 인폴딩 되는 거 자체가 주름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하거든요. 갤럭시 폴드 1, 2를 쓴 유저 입장에서 주름 전혀 사실 문제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펼쳤을 때 주름이 막 진하게 보이시죠? 까만색 액정일 때는 접히는 주름이 조금 거슬리기는 해요. 하지만 밝은 화면으로 봤을 때는 이 주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의 주름에 대한 거슬림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정면으로 이렇게 바라보지 이렇게 보진 않잖아요. 이렇게만 보고 있으면 약간 주름이 좀 거슬리긴 하겠죠. 그래서 지금 정면에서 보셨을 때 어때요? 주름이 좀 보입니까? 화면을 이렇게 봤을 때 전혀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끄면은 주름이 좀 보이긴 하는데 동영상을 보거나 웹서핑을 할 때 크게 이 주름에 대한 불편함은 좀 없다고 봐야 되고 1보다 2가 주름은 조금 더 개선된 느낌은 좀 있습니다. 이 친구도 까맣게 봤을 때는 주름이 좀 보이지만 밝게 봤을 때는 크게 주름이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폴드1은 전면 액정이 좀 작은 게 조금의 불만이었고 그립감은 뭐 나쁘진 않았어요. 저장 용량은 또 많아서 좋았어요. 폴드2는 펀치홀이어서 훨씬 더 화면이 시원시원해 베젤도 얇아서 이런 부분들은 장점이 있는데 256기가잖아요. 그래갖고 영상이나 사진을 많이 저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아쉬운 저장 용량이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고 또 이 친구는요. 제가 이거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닥에 내려놓고 볼 때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거슬려. 이 카툭키가 괜찮아요. 카툭키 뭐 카메라 좋은 거 넣나 보지. 나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우아단 쓸 때 좀 덜컹거림이 생각보다 심하더라고요. 원 어떠냐? 원도 마찬가지. 근데 오히려 카메라 요 높이 자체가 1보다 2가 이제 더 튀어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놓고 썼을 때의 덜컥거림이 훨씬 더 심하다. 그리고 프리스탑 인지 기능 사실 많이 쓸 것 같죠? 이거 거의 안 씁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닫히는 폴드1의 이 그립감은 조금 더 좋았었던 걸로 저는 개인 차이긴 하지만 생각은 하고 G 폴드 1, 2의 가장 단점 중에 또 하나는 카메라가 별로예요. 제가 S21도 좀 써봤는데 S21 카메라 좋아요. 1200만 화소의 무슨 광각 카메라 이거 다 떠나서 그냥 실제로 카메라를 써보면 흔들렸어요. 카메라 사진이 흐릿해요. 이런 이제 디렉션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화질도 생각한 것만큼은 만족스럽지 않다. 카메라 사양은 갤럭시의 플래그십 모델보다는 확실히 좀 떨어진다. 이렇게 뭐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배터리 용량이나 아직 밝혀진 거는 없습니다. 다 이제 카더라 추측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삼성에서 폴드3를 한번 지원을 해주시면 그거를 가지고 한번 물어 뜯어보고 사우나 대충 할 거냐? 지원을 해주시면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폴드3에 이어서 이번에는 G 플립3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폴드 쓰는 사람보다 주변에 플립 쓰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물어봅니다. 핸드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근데 다들 그래요. 생각보다 컴팩트해서 좋아요. 재밌어요. 근데 카메라는 안 좋아요. 카메라 똑같나 봐. 무게 자체도 사실 183g이에요. 그러면은 아이폰 프로가 사실 187g이거든요. 4g 차이라면 핸드폰 그냥 보통 노말 무게라고 뭐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는 오히려 좀 작아졌지만 펼쳤을 때는 6.7인치예요. 이번에 나오는 G 플립 3는 FHD 플러스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또 지원을 하고요. 폴드보다는 아무래도 가격대는 조금 더 아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양 자체도 유출된 정보로는 램도 8기가, 저장 공간도 256기가, AP는 스냅드래곤 888로 G 폴드 3와 같은 사양의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렌더링 이미지를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예뻐요. 플립 1도 카멜레온 색깔? 이렇게 조금 변하는 색깔이 저는 사실 조금 부러웠어요. 이번에 나오는 거 뭔가 깔끔하게 약간 투톤으로 해가지고 그 디스플레이 부분에 오른쪽에는 카메라 두 개, 플립 1에서는 알람 설정 정도만 보이는 정보만 딱 보여주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여기도 한 세 줄 정도는 보이는 그 정도 커버가
되고 당연한 얘기지만 전면 디스플레이도 작지만 터치는 된다라는 거. 엄마들 쓰는 컴팩트라 그러나 그거 화장품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이제 프리스탑 힌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쓰시는 분들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휴대성이 확실히 좋아진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파우치에 넣고 다니기도 너무 좋다고 하고 남자분들도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에 조금 튀어나오긴 하지만 길이가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휴대성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좋아진 게 당연히 가격이 똑같이 20% 다운이었습니다. 원래는 한 160만원대였는데 130만원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 폴더블 폰에 대한 진입장벽은 확실히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폰 고사양은 150만원 거의 200만원 가까이 되잖아요. 120만원 산 150만원 사이 정도 해야 아이폰 조금 괜찮은 거 사고 갤럭시 21 좀 괜찮은 거 사는데 Z 플립 3가 130만원대라면 이거는 뭐 가격 경쟁도 괜찮고 폴더블 폰에 대한 좀 궁금하신 분들 G 플립 3로 입문하시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G 플립이 사실 스피커가 모노 스피커였어요. 그래서 LG 윙처럼 스피커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스테레오 스피커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느냐 그리고 이상훈 당신은 왜 굳이 접히는 핸드폰을 쓰고 있냐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원래 제가 여러분 모토로라 폴더블 폰을 사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쓰레기란 얘기를 주위에서 한두 마디 듣고 리뷰 저도 다 보거든요. 근데 너무 안 좋다라는 평이 많고 그리고 또 가격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믿고 살 수 있는 건 지금 폴더블폰은 삼성밖에 없지. 화이자? 화웨이. 아씨 상훈아 대충 할 거냐? 그래 그 화웨이 이런 거 지금 우리가 검증 안 된 걸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플렉서블 폰을 제가 플렉스 한 건데 사실 핸드폰이 기종이 계속 바뀌지만 형태가 다 바형으로 똑같잖아요. 나는 약간 재미있게 한번 핸드폰을 쓰고 싶다 조금 더 특이한 핸드폰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플립 폴드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플립 자체는 가격 대비 폴더블 폰을 조금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조금 저는 추천드릴 것 같고 시원시원한 화면의 웹서핑 아니면 좀 뭔가 약간 노안이 오신 분들 네. 글자도 크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폴더를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갤럭시에서 요즘 잘하는 게 신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콜라보를 많이 하잖아요. 톰 브라운 에디션이라든지 이번에는 또 어떤 한정판 에디션을 낼지도 기대가 좀 되고요. 저는 절대로 에디션은 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험 들었어요. 보험 들어가지고 만약에 깨져가지고 보상받으면은 커버 그러면 이렇게 해주느냐고 물어봤거든요. 브론즈나 블랙으로밖에 안 된답니다. 전면도 마찬가지고 고칠 때는 일반으로 고쳐준대요. 뭐 한정판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지만 굳이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드리지는 않는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8월에 출시가 되는 G 폴드 3와 G 플립 3 프리뷰를 한번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물러납니다요. 안녕히 계세요.